네, 본격적으로 일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급하게 우리 YTN 김수현 기상캐스터를 모시고 날씨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어제 밤부터 기상청이 예보한 것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한 시간 전에 것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을 향해서 예. 오버청 아니야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우리 방송 후에 김수현 기상캐스터는 서울 수도권 3cm 정도의 적설량 정확히 예측했다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뭐 서울의 3cm를 예보를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중부지방에 1cm에서 많게는 3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상청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cm 안팎 예. 그리고 경기 동부라든지 영서 쪽으로 3cm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묶어서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예보가 나오게 되면 저희 팀장님과 함께 좀 상의를 좀 해요. 날씨 상황이 어떨 것인지. 예. 그래서 내일 원래는 오늘 같은 경우에 서울에 눈 날림이라고 예보를 아침에 했었고 오후쯤에 눈이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눈 날림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중부지방에 아침에 눈이 좀 내릴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말을 한 거였습니다. 예, 어쨌든 네. 뭐 기상청 이야기보다 YTN 네.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훨씬 더 눈에 대비할 수 있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다행히 또 이렇게 잘 좀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기상청이 계속해서 오보를 내면 내므로 해서 네. 그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슈퍼컴퓨터 이런 건 막 구입해도 예. 도입해도 쉽게 맞추는 게 어려운 모양이죠? 사실 이 눈이나 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요즘 날씨 상황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기들을 뭐 보고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이제 사람이 예측을 해나가는 예.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상으로 예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100%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번에는 조금 시작 자체가 원래 아침부터 낮 사이 눈 날림이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를 우리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그거를 어제 저녁 5시에 아침 한때 눈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지금도 이 시간도 눈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울에 약하게 눈이 좀 내리고 있고 예. 좀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저녁 7시 전후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눈구름대가 충청도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눈구름이 약해지고 약하게 뭐 빗방울 눈이 좀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져서 그치는 정도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예. 7시 정도에 다시 기상청에서 적설량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지켜보시면 7시에 다시 예보가 예.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7시쯤에 네. 눈이 멎는다고 하더라도 퇴근 예.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그렇죠. 빙판길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금? 일단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가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물이 얼잖아요. 예. 추위 속에 내일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곳곳 많이 좀 빙판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사고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같은 경우가 영하 4도 서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하 4도고 낮 기온이 2도입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높긴 해요. 하지만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많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낮부터 일요일이죠. 모레 아침 사이에 찬바람이 계속 불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좀 제법 춥겠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그러면 언제쯤 좀 풀릴까요? 이 풀린다는 개념이 뭐 저희가 지금 10일 예보가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좀 변하는 과정이긴 한데 아마 일요일날 반짝 추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는 더한 추위는 당연 없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수현 기상캐스터였고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면 매시각 56분에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5님, 빠르고 정확한 뉴스도 YTN, 정확한 일기예보도 YTN, 믿고 듣는 YTN 라디오. 감사합니다. 이사가요. 궁금하다. 이사가요. 이사가요.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위안부 문제는 일왕이 사죄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블룸버그와 인터뷰 반응을 두고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미국 방문길에도 행선지마다 다수의 일본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일왕 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도 한일 관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문 의장님은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본 측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 도저히 이게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역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일왕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쟁점하고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제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측에서 지나치게 이 그 위안부 사죄 문제를 일왕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냐에 대한 그 반발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왕의 아버지가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던 그분입니까? 그렇죠. 이제 히로히토 일왕인데요. 예. 뭐 그건 전쟁 책임자죠. 전범 예. 뭐 최종적인 어떤 그런 뭐라자면 당사자고요. 예. 말하자면 요즘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할 때 1938년에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그 총동원령 사인하고 제거하고 이런 것이 다 마지막으로는 천황의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왕의 예. 절차를.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범의 아들이라는 말은 표현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곧 태어날 할 그 일왕은 어떤 면에서 이제 아베 수상과 약간 각을 세우면서 평화주의자라는 이미지도 있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어렸을 때 그 미군 공습을 피해가지고 시골에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화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거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도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군인에 대한 어떤 잘못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학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한 일이 아니지만 정부의 연속성을 따져서 대신 사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 아들이 대신 사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왕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혀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그 과거 히로히토 일왕도 뭐랄까 이제 통제란 어떤 통속의 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과거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일왕도 약간 이제 반성의 그런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어떤 진정성 또는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이제 이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달, 2016년 10월달 이제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위문 편지, 위로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탈 것만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일본의 지도자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한 적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희상 의장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점 예.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방금 교수님도 진정성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아베 내각이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가해자 입장에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뭔가 그 주기 존도된 입장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하고 그다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일본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한다라는 건 우선은 이제 이게 뭐랄까 현금 돈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정신이 이게 좀 바뀌어서 그런 게 담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라고 할까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일본, 과연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점이 일본 측에서는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한일 관계에서 전혀 또는 이제 민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측의 지금 잘못된 왜곡된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 잘못된 시각 또는 생각이 간간이 또는 이제 어떤 뭐랄까 노골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자 그럼 교수님.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새롭게 거론하고 또 최근에 일본 초계기 조공 위협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무례하다는 표현 나오고 결국은 아베 내각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한 발언을 연일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혹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는 맞는 이야기로 보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일본이 중국 그 비판, 그 다음에 뭐 북한 어떤 불량국가화 또는 실패국가화 또는 납치자 문제로 해가지고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거듭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 형상이 좀 뭐 이렇게 국제정치 역학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대신 뭔가 이제 외부에 있었던 적을 이렇게 가상적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갈등의 대립의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한국 때리기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에 다 끝났는데 또다시 왜 한국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축적돼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제주 관함식에서 어떤 5.1기 그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레이다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일본 측에서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또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서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이걸 방치하거나 어떤 조장하는 사실은 이제 정치가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민간의 잘못된 우익 단체들이 이런 식의 조장하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가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을 조장하거나 또는 한국 측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양국 갈등을 부추기는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또 아베 내각의 지지도가 올랐다고 해서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일본 전체 사회가 우경화된다고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아베노믹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 통계는 상당 부분 이제 조작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 특히 레이더 사태 겪으면서. 아베상 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아베 정권으로서는 7월 달에 참여한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뭔가 주변국의 어떤 강한 어떤 뭐랄까 가상적 개념 또는 반드시 방위비를 올리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자위대를 국군으로 삼고 하려는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렇고 작년 저 말에 있었던 이런 그 6년 반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점차 어떤 뭐랄까 일본과 적대 세력 자체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럴 바에 일본 국민들은 이걸 도대체 왜 헌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왜 방위비를 또 늘리느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고 특히 레이더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우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떤 면에서는 좀 방치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갈등을 조장하거나 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 자신이 좀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뭐 아베 정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 배상 문제 이거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문제가 한일 간의 커다란 쟁점이자 이제 그 어떤 아주 갈등의 그 현안인데요. 지금 이미 그 이번에 지금 세 번째로 가가지고 신인철 죽음 도쿄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원고단에서 세 번까지 찾았는데 지금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사죄 표명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승소를 했는데 이걸 문전박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로서 불쾌한 일이고 원고단이 지금 신인철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다고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일본 정부로서는 말하자면 그 청구권 협정을 다 끝난 일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이
현실적으로 재산을 이제 현금 처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아마 매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아주 이런 한일 갈등의 어떤 그런 지금 그 분위기고요. 이것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공 기업이 이런 그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는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사죄하라는 그런 어떤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건 민사 소송이고 일본의 전범 기업과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간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국의 정부 간 또는 국민 간 또는 기업과 우리 피해자 간의 어떤 갈등 또는 이제 한일 간의 냉각된 상태가 한층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3.1절 또는 임시정부 100주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은 한국의 어떤 그런 독립 자주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상반기 중에 한일 간의 갈등이 좀 그 자잘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